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합쳐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가 140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 8,048쌍에 달했습니다.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수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50만 쌍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.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 7,411원을 기록했습니다. 남편과 아내 각자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141쌍에 달했습니다.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 4,109원으로 합산 연금액이 처음으로 월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.